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다시 중국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정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느낌이죠. 이런 변화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어지는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1분기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의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동향들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오늘 또 새벽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발표할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서 포인트가 어디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 앞서 앵커님이 얘기하셨지만 경기 부양책 2차 쪽으로, 1차는 일단 1조 9천억 달러로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을 그냥 아예 가게에 뿌렸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 어떤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 기대했고요. 2차는 좀 더 확대됩니다. 네, 경기 부양안이 일단 지금 4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죠. 계속 들어서 돈이 더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지난 1차 부양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동의가 없이도 일단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1년의 회계 단위로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아마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면은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 집어넣어놓고 아마 다음 회계연도 9월달이죠. 이 9월달 이후에 이를 또 강하게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자라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정치적인 갈등도 살짝 엿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모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이제 확대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동력이 될 가능성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달러화가 강세를 가고 있죠. 미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인프라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만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도로 교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프라 쪽은 한 출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가장 또 역점을 주는 게 친환경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삼겠다라는 쪽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변화고요. 또 하나 광대역 통신망 5G 얘기가 나오죠. 근데 5G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영향력을 좀 발휘해주고 거기서 낙수효과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를 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여파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만 아닐까라는 쪽이 상당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같습니다. 제조업 강화. 그래서 중장기 산업 발전에 대해서 아마 내일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 어디냐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복지와 관련된 교육 투자 쪽이 또 눈에 띕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교육이나 이런 복지를 강화시켜서 미국인들의 삶과 함께 또 한번 미국의 어떤 라이프를 좀 레벨업 시키겠다라는 쪽이 또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상세하게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는 그냥 일단 추산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추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일단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친환경 에너지도 만만치 않죠. 근데 지금 한 700억 달러 이상으로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증액될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나오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2000년도, 그 감가상각이 되면서 이제 노후화되면서 이런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빠르게 오히려 노년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교체가 시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대표적으로 전력부터 상하수도까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노후년수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 2017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의 여력 때문에 강하게 집행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대표적인 기계 업종들이 오히려 주가대가 선방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화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 투자 쪽은 지지하는데 친환경 쪽은 약간 물음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먼저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냥 공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증세가 현실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소비 쪽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래도 GDP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살짝 눈길이 가고, 게다가 또 증세가 나오게 되면 기업 이익들도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격화 얘기입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지금 부담감으로 차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발표 이후에 나오는 또 금리의 변화들도 한번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 탄력들이 보인 종목들 상당히 많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건설기계 관련된 쪽에서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일단 대표적인 회사들, 특히 두산밤캣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당장 소형 건설기계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진성TC 같은 경우도 하부주행체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케이블 쪽, 전선 쪽이죠. 이쪽에 대한 또 수요가 늘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구리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또 자국산 철강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세아제강은 미국에 공장이 있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 또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주거 상업용 태양광 1위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화가 나오는데, 아마 내일 친환경 쪽에 대한 여기가 좀 더 강화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풍력부터 어떤 태양광, 특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 쪽도 대표적으로 두산밤캣 같은 경우죠. 이런 쪽부터 또 미국에는 디어라고 하는 농업기계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빨간펜 시간에서 대동공업이라고 하는 회사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쯤 관련된 종목적으로 포함시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인프라 투자는 이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현대건설기계가 상당히 매출액이 한 30% 정도 될 정도의 한 번의 수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미국 앞으로 좀 기다려 보면은 유럽이나 다른 이제 뭐 인도나 이런 신흥국까지 모두 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조는 여전히 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료가 노출됐다,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재료 노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당장 가서 내일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신규 접근은 차익 매물 보고, 어차피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일단 잠깐 기다려보고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성격들의 종목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자금이 집행돼야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이어지겠죠. 그런 측면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 무엇보다 실적이다라는 쪽을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되,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싼 종목들 한 두 종목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작년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관련된 건설기계 얘기하다가 제가 흥국이라는 종목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 정치 테마주로 또 연결되다 보니까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잘 팔 수 있었던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여전히 하부 구동 부품 쪽에 대한 단조 제품 쪽에 강점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PR 6배밖에 여전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더 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강세 기조 이어가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약간 지금 현재 수렴형 패턴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체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9,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시세에 대한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창간조라는 회사인데, 그렇게 썩 잘 알려지지 않고 과거에는 이 회사가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는 조금 더 바뀌고 있고요. 게다가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내부자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기 회사가 좋아지는 걸 알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부자 매수가 들어온다는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하부 주행체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북미 지역 쪽에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대창간조에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 리포트 하나만 나와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게다가 싸죠. PR 7.5배, PBR 0.5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게 되면 지금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했는데, 이때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어떤 액면 분할 이후에 나온 효과를 또 기대하면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격대 부근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실적만 가지고 움직인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과 미칠 여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도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